그 사기 갭을 하고 다시 디펙트를 해야 돼. 어? 심상치 않은데. 심상치 않은데.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심장 두 마리. 에이, 4000점은 못 가고. 이거 미쳤는데 맞지? 엘리트 바로 봐야겠는데? 용의 장치라니 심상치 않다. 용의 장치. 용의 장치 승률 개나지. 실더스 통계에서 웃긴 점. 1막에서 용의 장치 강화하면은 강화 안 한 거에 비해서 승률 떨어져. 조심하십시오. 이거 버퍼발로 지금 수비하고 있는데. 버퍼발이라서 엘리트를 좀 잡자. 보촉이 나오면은 죽지 뭐. 잡을 수지 이거. 뭔가 이상한데. 그냥 버퍼 나가고 할까? 보촉이 나올 수도 있잖아. 이걸 쪼네. 1막 엘리트 최적화 되겠네 지금. 아니 폭풍 어디갔어? 아 잘 잤니? 어제 몸은 괜찮고 그래? 어. 컨디션은 어때? 유타 합하기. 쪼개는 가면 이거 강화가 맞겠죠? 버퍼불, 폭풍불. 이거 폭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지러움 진짜 쓰레기 게임. 모래시계 폭풍. 폭풍이냐 역장이냐 둘 다 좋은데. 지금 덱이면 폭풍 아닌가. 근데 역장 없으면 또 개두디 맞지 않을까. 일단 폭풍. 기념품. 꽃샘 추위 하나 더 하자. 용회장치 지울까? 열받는데.
메아리 꺼져. 퍼펙트 허드팩 서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공 먹고 방열 먹고 터보 넣고 면돌 뇌신 디펙트 세림 아 이 새끼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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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어허. 축전기 하나 더 할까? 어허. 핵분열도 지금 각이긴 하. 아이 미친 파워 졸라 많아 잠깐만. 똥구멍이 말했다. 즐겁다. 방열판도 있어야 되는데. 방열판 자가수리. 그거 말고도 또 오한뜰 오한뜰 필요지 그릇 미라손 방열판 걔네들이 1등상이고 방열판은 진짜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똥분열도 너무 쓰고 소비 소비나 알고리즘 둘 다 넣을만한데 서순 근데 서훈 안에서도 맞는 거야, 그치? 미라 손손님 Let's go.
저거 안 나오나? 전류타격도 하나 정도 있습니다. 좋을 것 같아. 똥분열 아 이거는 너무 만족해 나는데 저열양초 산막 사막은 예측이 안 되네. 야,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장치들 꺼내겨. 밑장을 뺐으면 이거보단 셌겠죠. 홀로야 냉정이야. 보각지 작아지 상점을 갈까? 상점에서 먹을 거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돈 한번 쓰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길은 어차피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잡을 거니까 사막에서 상점 하나 본다 해도 여기서 똥분열 뭐가 더 방어력 높지? 아 잠깐만 자가수리 해야 돼 기다려 기다려 죽이지 마 안 돼 안 돼 멈춰 전기 멈춰 방열판
이거야. 드디어 농부절이. 드디어 똥분열이 필요한 덱이 등장해서 갓분열 부팅? 부팅 안 쓰는 전투에서는 도박집으로 갈면 돼. 조각을 강화할지 핵분열을 강화할지 좀 고민되네요. 핵분열은 강화 안 해도 되겠지. 축전기나 조각. 선천 드로우보다 많아져도 다 뽑을 건. 뽑을 거는 다 뽑아요. 아, 서브. 저게 먼저 나가거든요. 축전기. 그래야 핵분열 쓰지. 이거 터보 나가보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뇌신 디펙스. 아, 판금 케이블을 못먹네. 터보 강화하면 이제 템포 엄청 빠르겠는데. 이게 정령 디펙트 템포란 말인가. 아니 구태 없애고 코스트 주는 카드가 말이 되냐고. 그 코스트로 구태를 다시 채워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카드냐. 똥분열 삭제 좀 내가 드릴게 말모. 진짜 내가 그릴 게임을 못. 저딴 쓰레기 카드나 만들고. 리얼 킥킥. 조각 이제 필요 없겠는데. 소비 축전기가 훨씬 쉽고 빠르게. 방어도 채워주는데. 저것도 있다. 양초 버퍼 빠지는 게 좀 꿀 같기는데. 알케모란 강화할 거 이제 없는데. 축전기 창공 기계학습 강화할 게 없네. 그나마 축전기. 일단 여기서 열쇠 먹고. 와, 이거지. 이게 디펙트지. 이게 진정한 디펙트의 모습. 뇌신 그 자체.
문의를 다음 턴에 써도 되겠죠. 에너자이저 뽑아야 돼. 에너자이저 파워저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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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카카 어디 갔냐? 쫄티. 나의 번개가 두려운가? 맞설 수 없는 힘. 이런. 아열판 어디 가냐? 했군요. 에너자이저 썼는데 카드를 12장밖에 못 써. 진짜 그지 같은 날 뒤져. 뒤져. 이 디펙트 사막은 깰 수 있을까? 사막은 잘 모르겠는데요. 디? 아, 재활용 필요 없잖아. 재활용할 카드가 없어. 방열판 포션도 신속 포션이 나온다. 재발 버튼 겪는데 2중 시전 정도? 헬로월드 나왔을 때 재활용하기. 헬로월드 나오면 써야 되는데. 공분열님 아니 각분열님 제발. 진짜 겁나 세다. 이게 대기지. 창강 주제 디펙트 얘기를 하네. 창강 또 임포스터 했는데. 이 정도면은 심장이 잘못했다. 대놓고 저러는데 못 잡는 거 보면은. 현돌 심장.
백분열 타이밍 엄청 안 좋네. 이게 아니지. 자갈상자 히든 미션. 디넘강. 진짜 디넘강이란 말이 디넘강이라고 밖에는 띠. 미쳤다.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?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점수는 쓰레기네. 이로써 서열이 정리되었다. D사. 점수로 따지면 디펙트가 한참 낮은 거 아니에요? D.